내가 나 시작해? 쳐다보고 있어. 예, 이제 이 한다 그냥. 네.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네요. 몇 주 안 남았네요. 그렇죠. 이제 2월 언제였죠? 둘째 주. 아, 둘째 주. 곧 곧 명절이네요. 네. 명절에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사과. 네. 명절엔 꼭 사과가 필요해요. 네. 밀양 얼음 꿀 사과가 굉장히 명절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사과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 밀양 얼음 꿀 사과 중에 딴지 마켓에 있으니까요. 사과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입점된 사과고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네, 지금 이벤트 중이네요. 아, 그래요? 어떤 네. 이벤트인가요? 김치용 흠과, 그 흠집 난 그 김치용 네. 흠과를 주문하면 한 상자당 사과즙 10포씩. 우리 저번에 사과즙 떡 네. 마셔봤잖아요. 네. 네. 맛있었는데.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과일을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요. 제주도에서 파는 그 귤도 그렇고 뭐 노지귤이라고 하던데 그 사과도 그렇고 왜 그렇잖아요. 뭐 대형 마켓 가면은 네. 흠집 하나 나면은 막 안 팔고 네. 선물 세트에서 빼고 그래서 가격은 엄청 높고 그게 되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사과가 흠집이 좀 날 수도 있지. 이제 그런 흠집이 난 사과 같은 거 과일들을 그런 것들을 일부러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 때 무슨 제수용이랄지 그런 것들은 씨알도 굵고 흠집 없는 걸로 그렇게 두 개 구조로 팔고 있거든요. 네. 예, 참고하셔갖고 합리적 소비라면은 저라면 그냥 흠집 난 사과를 뭐 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요새 저희 집에는 이제 그 아내가 이게 뭐 가는 게 있어요. 그 휴롬이라고 아예 예, 예, 이것저것 예. 다 가는데 아마 예. 저 빼고 아마 다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과일이 한 한 박스 이렇게 갖고 있다가는 예. 이걸 그냥 먹기에는 좀 약간 질리거든요. 예. 그런데다 이제 갈아서 믹서나 짜는 건데요. 착즙기로 예, 예. 짜면은 그 즙을 마시기도 하고 남는 거는 이제 뭐 잼을 만든다거나 이렇게도 해서 아 뭐 그런 게 가정에 있으시면 네. 그렇게 아. 드시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귤이랑 네. 사과랑 합쳐서 갈면은 네. 또 색다른 맛도 나고. 아까 나 농담을 이해를 못했어? 왜 웃었던 거야? 꼬물린 빼고 다 갈아버린다. 다 갈아버린다. 아, 그렇구나. 저 있으면 꼬물린도 갈지도. 말 안 들으면 아마 저 갈아버리겠죠. 꼬물 기자가 저희 그 본격 게시판 상담에 출연을 할 것 같아요. 그때 기대하죠. 저번 시간 광고가 너무 짧았던 바람에 말미에 네. 네, 오늘 광고는 굉장히 성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밀양 얼음꿀 사과 네. 저희 딴지마켓에서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서울에는 며칠 전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눈이 왔습니다. 한동안 겨울 가뭄이라서 비나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요. 잠깐 쌓였다가 금세 녹았지만 오랜만에 눈을 보니까 괜히 반가웠습니다. 본개방도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업데이트가 되면 잠깐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다가 또 한 주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요즘 눈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내려서 반가운 눈처럼 이번 주 방송도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 22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꾸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와. 네. 아니, 플로리님은 그 오글거리는 멘트를 어떻게, 어디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직접 쓰죠. 우리 방송이 눈 같대. 아이, 참. 아이 깨끗해. 아, 어제 정말 네. 머리를 쥐어 짜는데도 오프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급 썼는데 늘 네. 쓸 때마다 오글거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아, 플로리님 개인 네. 방송 저 처음으로 지난주 들어봤거든요. 네. 네. 거기서는 그런 오글거리는 멘트는 따로 준비를 안 하시니까. 안 쓰니까요. 안 쓰고 하시죠. 그냥. 막 욕한다면서요. 아, 욕까지는 아니고. 네. 저 욕은 안 해요. 아, 욕은 안 하고. 네. 비난을 하죠. 아, 비난. 인격 모독 막 그런 거. 호요리님 방송 네. 가프리카에 뭐 익숙한 아이디는 아닌데 이제 저한테 뭐 호요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가봤더니 한 서른 몇 명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네. 이렇게 모닥불 주변에서 이렇게 모닥불 따뜻하게 쬐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호요리님의 따뜻한 그런 목소리에 네.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닉네임을. 아, 자체 세탁을 하시는 거죠.
부끄러운가 봐요. 나라도 들어가면은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겠다. 아, 그런가? 예. 그리고 방송이 조금 짧아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새해를 맞이해서 본개방 코너 개편을 했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방송을 하는데 다들 본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하는데 부담도 있고. 그렇죠. 거의 뭐 한 5시간 정도 녹음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저는 중간에 먼저 가버리기도 하고 일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좀 개편을 하면서 시간도 좀 줄였어요. 네. 또 재미없었잖아요, 사실은 저는. 사실 녹음은 많이 하는데 네. 다 잘랐죠, 또. 네, 네. 자른 것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좀 효과적으로 하려고 네. 이제 방송을 좀 개편을 했죠. 그리고 저희 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게시판 유저분들의 얘기를 좀 더 많이 전달하는 역할로 그랬는데 이제 코너가 바뀌어서 괜찮긴 한데 참신하긴 한데 구성이 좀 뭐랬더라? 첫 방송 같다고 그랬던 그랬나? 아, 아 파일럿 같은. 예, 예. 맞아요. 어쩔 수 없지 뭐. 네. 아 그러니까 방송이 저희가 아까 플로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막 5시간씩 6시간씩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예, 저희도 힘이 빠지는 것도 있고 네. 좀 뭐 전달하는 얘기들도 오히려 이제 늘어지게 되니까 좀 스피디하게 예, 그렇게 좀 구성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네. 그리고 편집장님 엔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귀찮은데 그거. 그거 오프닝만큼이나 힘들죠. 그렇죠. 네. 오프닝 힘들어 죽겠어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무래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어보니까 물 안 내린 기분이더라고요. 아, 사람들 꼰대질이 좋은가 봐. 해주지 뭐 그럼. 오늘보다 다시 하는 걸로. 네. 그래야겠네요.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떡하지? 사과하세요. 사과. 네. 아무튼 그러면 앞으로는 엔딩을 다시 추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네.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방송 나가고 나서 호유님의 유부녀설이 돌고 있어요. 그러게요. 설이 아니라 사실. 제가 둘이다. 네. 유치원 간다면서요. 아, 저는 애 있다라는 얘기만 했었는데 개발소녀님이 거기에 아주 그냥 방점을 찍으셨더라고요. 애가 둘이라고. 아, 아니 이거 농담이에요. 호유 남자인데 뭐 남자 어떻게 애를 낳아. 수술한 지 얼마나 됐죠? 이제? 네. 네. 농담이에요, 다. 네. 네. 오늘 한 말이다, 사실은. 어땠어요, 기분은, 호요요 PD는? 살짝 저는, 네.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보거나 그러면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안 그래도 웬 유부녀 설이냐, 이렇게 문자를 하러 왔었고. 그거보다, 아, 그래요? 예, 그거보다. 그 네. 유부녀 고양이를 짝사랑한 총각 강아지님이 뭐냐 어떻게 유부녀일 수가 있냐 막 이렇게 제일 올리신 분이었는데 네. 닉네임이 유부녀 고양이를 짝사랑한 그 총각이라 사람들이 니치 안 된다고 그게 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 변할 텐데 아, 그 잠깐이라도 그 체험을 하셨잖아요. 체험. 아, 네. 그러네. 최근에 친구 한 명이 또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임신했는데 네.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얘도 애를 가졌구나. 지금 30대 후반인데 뭐 자연스러운 일이야. 아무튼 근데 그 게시판 반응 보니까 정말 막 실망하신 분들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농담을 했던 건데 살짝 겁나더라고요. 인간들이. 겁만 해 제대로 낚았어요. 그러게요. 좀 고민하셨었는데. 정리를 하자면 예, 유부녀는 아니고요. 예. 애도 안 저기 애, 그것도 농담이에요. 아, 근데 농담 아닌 것처럼 하고 싶다 자꾸. 네, 사람 진짜 실망하던데. 좋더라고요 보기에. 즐거웠어요. 네. 본격 게시판 공지. 본격 게시판 공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규 클럽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상 문화의 지역 나이 기타 카테고리예요. 네. 0416 노란 리본 나눔 클럽이 생겼습니다. 아 리본이요. 네. 네 게시판에서 노란 리본을 나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나눔을 뭐 클럽 내에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416 유가족들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을 또 만들고 싶어서 개설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런 쪽으로 같이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뜻을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겉으로는 리본을 나누는 거겠지만 아마 이제 본질적으로는 뭔가 슬픔을 나누는 그런 네. 클럽이겠네요. 네. 저도 저번에 꽁지머리님 편집장님이랑 찾아갔을 때 꽁지머리님한테 그 금속으로 된 네네. 그 노란 리본 배지 받아서 지금 가방에 달고 다니고 있어요. 네. 예쁘기도 해요.
애 줘요, 애. 아, 이거 계속 하고 싶다. 또 얼마 전에 네. 보니까는 딴지 행동이라는 배지를 또 제작을 하셔서 네. 오늘 출발한 버스죠. 딴지 네. 행동클럽에서 2016년 첫 일정으로 네.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를 위해서 봉하마을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겠네요. 그때 이제 오시는 분들, 현지에서 모이는 분들이라든지 같이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에게 네. 나눠드리려고 배지를 제작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예, 쪽지를 주셨더라고요. 사진 찍어갖고 아. 딴지 저희 로고가 들어가고 네.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이렇게 어떠냐고 공지무리님이 보내주셨길래 행동하는 음심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행동하는 음심. 무슨 양심 무슨. 행동하는 음심. 네. 바꿀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공지무리님은 좋다고 하시던데. 예. 네. 저기 전국적으로 지금 눈이 와갖고 네. 네. 가시는 길 좀 이렇게 미끄럽지 않게 조심해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긴 클럽이 있는데요. 12월 17일에 개설 요청을 했지만 이제야 개설이 된 클럽입니다. 이제요. 자를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아, 이거 한번 꽂히니까 계속 하고 싶네요. 이제 오늘 네. 발음 조심해야겠네. 네. 네. 사회 경제에서 소비 카테고리에 있는 코스코 당인데요. 네. 코스트코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모여서 뭐 후기나 사진, 댓글들을 참조해서 새로운 상품을 구매할 때 뭐 팁이나 좋은 구매 조건들을 확인하기 위한 클럽인데 이름은 코스코 당 이렇게 네. 지으셨더라고요. 재밌네요, 그거. 글을 안 올려요. 한 명이 이제 겨우 올렸어요. 개설된 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떡하지? 어떻게요? 개발수님 그거 뉴. 아, 예. 어젯밤에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새로 생긴 클럽들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 뉴로 네. 표시해 주는 부분을 어제 이제 만들어서 붙여 놨어요. 아. 검색 밑에 하시 있는데 거기 바로 밑에부터 있죠? 아, 네. 거기 뉴가 다시 네. 생겼습니다. 이번에 뭐 클럽을 개편을 하시면서 개설 기준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개설 요청이 있었던 클럽이 새로이 개설될 가능성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클럽 신청 게시판에 신청을 했지만 아직 개설이 안 된 클럽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시고 네. 원하는 클럽에 추천을 보탠다든지 아니면 신청을 하신 분들은 홍보를 조금 더 해서 더 많은 클럽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클럽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제로님께서 부산당당 클럽 1월 9일날 신년회 한 걸 또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아, 원래 그럼 직장인 밴드 그것도 하시고 네네, 부산당당도 네네. 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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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활발히 활동해 주시더라고요. 네. 저희한테도 사업 제안 같은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말씀 주셔갖고 너무 감사했어요. 부산당당 클럽 회원이신 모리셔스님께서 지난해 송년회를 보시고 아, 단합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다 하셔서 네. 이제 직접 기획한 뮤지컬을 무료로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당원분들에게 새해 선물을 주셨어요. 무려 인원수 제한 없이. 와. 뮤지컬 기획자이신가봐요? 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 회원분들과 회원분들의 가족까지 해서 야. 40여 분이 네. 대단하네요. 뮤지컬 관람을 하셨다고. 뮤지컬 표가 또 꽤 비쌀 텐데. 네네.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요. 네. 단체 사진 찍은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아유, 훈훈하네요. 네. 뮤지컬 같은 게 그 애들 교육에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고유한테도 좀 보내주시고요. 애가 둘이니까 내장표라. 안 가죠. 네. 네, 클럽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업데이트 사항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에 업데이트를 일주일 내내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업데이트 내용이 별로 없네요. 아, 그래요? 다음 주에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자, 네. 우리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돼가지고. 네. 일단 공지사항 중에 하나는 지금 성인인증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누드갤러리와 육두불패, 음란변태당 두 개의 클럽이 이제 성인인증 대상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본인 인증을 한 후에 성인인지 확인이 되어야만 이제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개의 누드갤러리, 육두불패, 음란변태당.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재외국민들이 성인인증을 받기가 좀 쉽지 않아요, 현재 네. 구조에서. 중국민들은 못 보는 거 없으니까.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공공IP인이라고 해서, 네. 여권을 지참하셔서 공공IP인을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네. 대사관에 가야 되나? 아니요. 여권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공공IP인 센터에서 공공IP인을 발급받으셔서, 저희 사이트에서 IP인으로 인증을 받으시면 돼요.
뭔가 아무도 몰라주는 개그를 한 것 같다? 아니냐? 아니, 여권을 이게 들고 가라고 하셨나요? 아. 아니요, 여권 번호하고 여권 네. 발급 일자를 전산상으로 인터넷에서 네. 입력해서 공공IP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 중에서 외국에 영주권이나 이런 게 이제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국내에 개통된 핸드폰도 없고, 그런 경우에 좀 복잡해요. 네. 공인인증서까지 없으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공인인증서로도 IP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네.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이라든가 뭐 워홀을 가 계시다든가 이런데 국내 휴대폰도 없고 공인인증서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이게 좀 곤란한 그러네요. 매우 곤란해요. 그럴 때는 이제 국내에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거주민이 있으면 또 IP이 발급이 가능하대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없는 경우, 아, 단독 세대주인 네.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좀 곤란한데 저희가 방법을 좀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음란물을 봐야 되나? 안 보고 말겠다 그냥. 네,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모든 분들에게 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건 또 드려야 되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그런 다른 수단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네.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한 지금 3,000명 넘는 분들이 이미 성인증을 마치셨어요. 네, 많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또 중고거래 하실 때도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본인 확인 인증 여부를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감회가 새롭네요. 저희 딴지가 성인증을 거의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무슨 인증 같은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명 인증도 싫어하고 네. 그리고 애들도 좀 봐도 돼요. 네. 그리고 펌프가 지금 개편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많은 부분이 지금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원래 오늘 이전에 펌프 개편을 마무리하고 오늘 원래 말씀을 드리는 게 목표였는데 마무리를 못 쳤어요. 아 그래요? 예. 호요 PD가 좀 늦잠을 부리는 네. 아, 워킹맘들이 네. 원래. 그래서 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아, 그러면은 방송 나갈 때쯤에는 그러면 어쩌면 마무리. 네, 아마 마무리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판매 종료 버튼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 판매 종료가 된 상품에 대해서는 구분을 할 수 있게 뭐 그런 기능이 좀 생겼어요. 네. 아마 뽐뿌를 이용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기능일 겁니다. 그리고 좀 더 UI와 그 이용하는데 편의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입력하는 필드들 전부 개편의 예정이 있습니다. 아마 방송을 들으실 때쯤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작업이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게시판에는 이제 펌프 얘기 좀 더 할게요. 네. 저희가 이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편의성을 강화하고 저희가 이제 링크프레이스라는 그 업체하고 네. 지금 이제 제휴와 서비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아, 링크프레스가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저희 이제 펌프를 통해서 네. 그 이용자분들이 네. 물품을 구매를 하면 네. 저희가 그 링크프레이스라는 업체로부터 홍보비 차원에서 일종의 페이백을 좀 받는 좋은 거네요. 네, 그런 네. 형식입니다. 네. 그게 이제 수익원이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저희가 다 네. 갖기보다는 네. 이 펌프에 정보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우리 호요 PD가 맨날 저한테 그러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걸 올리느냐고. 저는 정말 펌프 네. 힘들었어요. 이거 안 들어가다가 이 페이지를 들어와서 네. 보는데 왜 여기서 다들 이러고 있지? 그것도 일종의 나눔이잖아요. 나눔. 그렇지. 정보 나눔. 좋은 정보를 네. 나눔. 그리고 저 여기서 펌프 그 페이지에서 팔랑귀라는 닉네임을 발견했는데 진짜 펌프에 어울리는 닉네임. 팔랑귀님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네. 이렇게 정보를 저희한테 이제 올려주시고 네.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 정보를 나누는 분들에게 네. 저희가 이 링크프라이스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네. 절반을 정확하게 네. 절반을 네. 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야말로 회사 대 네. 개인이 N분의 1로 네. 네. 1:1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안에다가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을 전부 기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구매 정보까지 다 연동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다 기록을 해뒀다가 이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 저희가 돌려드릴지 모르겠어요. 네. 포인트 형식으로 일단 안에서 저희가 쌓아놓고 이걸 이제 환급하거나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 시스템이 3월 이전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펌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좋은 정보를 올려주시고 네. 그 정보를 타고 어떤 뭐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일종의 수수료 같은 게 발생을 하는데 그 수수료를 딴지하고 정보를 올려주신 분하고 네. 1:1로 이제 수익 쉐어를 한다. 네, 그렇죠. 그 말씀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세계 최초 아닌가요, 이런 거? 네. 네, 조사는 못했거든요. 뽐뿌는 그런 거 안 했다고 그러던데. 뽐뿌는 혼자 다 먹었다고 그러던데. 네. 아, 이런 건 좀 남들이 좀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입으로 하려니까. 네, 뽐뿌랑 여러분 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게요. 네. 네. 어, 박구리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게 창조 경제 아닐까요? 네.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카운트는 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안에 정립은 하고 있을게요. 네.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는 네. 시스템이 준비되는 3월경부터 네. 네, 2월 말에서 3월경부터 쓰실 수 있게 하되 이번 주부터 저희가 카운트 하겠습니다. 네. 뭐 이미 어느 분께서 도서를 19만 6천 원어치 구매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야말로 이제 단계를 하면서 또 이제 수익도 그야말로 그렇죠. 올릴 수 있는 네. 네. 일거양득의 어떤 맞아요. 것 같겠네요.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저희가 이용자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네. 저희 딴지가 이제 얻는 수익들이 조금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얻는 수익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3월쯤에 하는 개편을 통해서 이 네. 수익의 일부를 이용자분들과 나누고 네. 또 이용자분들이 그 수익을 좀 이렇게 뜻깊은 데 쓰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딴지마켓 같은데 네. 딴지마켓도 될 수 네. 있고 뭐 기부도 네. 될 수 있고 네. 펀드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컨텐츠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중에는 아주 가능하면 인출도 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시스템을 지금 기획하고 그렇죠. 만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네요. 좀 많은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과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조건 해야지 뭘. 할당량 줄 거야. 조업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자유 게시판에 후방주의 버튼이 생겼습니다. 아, 맞아요. 예전부터 후방주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네. 이제 또 깜빡하실 수도 있고 그 후방주의를 깜빡하시는 바람에 유배를 가실 수도 있고 네. 이제 그 반대를 눌러서 또 네. 싸움이 붙기도 하고 네. 광고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네. 위기가 있었는데 네. 구글로부터 최종 경고장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사이트 차원의 경고장을.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후방주의 네. 버튼을 예전에 준비는 했는데 네. 어, 예, 부랴부랴 좀 빨리 완성을 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구글한테 이제 소명을 했어요. 이런 아. 시스템을 도입했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했더니 또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요. 네. 한 번 더 걸리면 이제 알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방주의 버튼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네, 후방주의 버튼이 5번 눌리게 되면 아. 그 게시글은 자동으로 이제 후방주의가 달리게 됩니다. 그게 펌프의 판매 종류랑 같은 네, 컨셉은 거죠? 같습니다. 그야말로 네, 예전에는 이제 올리는 작성자가 이제 후방주의 체크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그냥 일반 유저들이 후방주의 체크를 해서 네, 이걸 보호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네,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네. 약간 악용될 차원도 있겠네요. 어, 저희가 그래서 네. 모니터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게시판 이용자분들의 그 후방주의 누르는 거를 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운영자가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악용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는 이제 음란물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지금 도입을 한 거고 무슨 이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거나 아, 예, 그렇죠. 무슨 뭐 네임드도 아니다 뭐 이제 그런 거라던가 그렇죠. 뭐 예물 네. 패거리 뭐 이제 그런 분들이 활용하시면 안 되겠네요. 네. 후방주의가 네. 떠 있어서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눌렀는데 후방주의가 네. 아니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게요. 저희 그렇죠. 운영자가 네. 기록을 보고 네. 아니다 싶으면 후방주의 광대로 떼버릴 거예요. 네. 네. 그 선량한 유저들이 진짜 피해를 볼 수 있겠네요. 좋다고 후방주의만 검색해서 눌렀는데 다 막 무슨 안철수 얘기 나오고 군주제 얘기 나오고 그건 안 되겠네요. 네, 그건 악용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 모바일에서 이렇게 줌을 해가지고 확대를 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네. 네. 어르신들께서 어. 노안이 네. 오시다 보니까 이제 네. 모바일의 글씨 크기가 너무 작다고 아, 그렇죠. 예, 하시는 의견이 있었어요. 네. 어, 제가 아직 젊어서 그것까지 헤아리지 못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네. 이해가 안 가신다 했는데 저는 네. 이제 습관적으로 이 글씨뿐만 아니라 이미지 있죠. 이미지를 네. 그냥 그 페이지에서 확 늘려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습관처럼. 네. 근데 우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전에 그냥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다시 새창에 뜨면서 네. 모바일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냥 그 페이지 자체에서 글씨와 함께 이미지도 다르게 커지는 이게 글씨보다는 거의 이제 이미지 때문에 그 이제 줌 기능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막 편집해서 올리는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네. 거기 이미지 안에 텍스트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렇죠. 그게 조금 필요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바일 확대기 생겼는데
이 모바일 확대 기능 때문에 좀 필요 없는 데서 이게 살짝 확대가 되거나 화면이 이렇게 좀 흔들리거나 네. 하면 뭐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버그로 UI 팀에서 지금 잡고 있고요. 네. 음란물 볼 때도 좋겠네요. 거기는 흔들려서요. 네. 아니요, 확대해서 자세히 보는. 이건 이제 버그를 네. 수정하고 있습니다. 흔들렸던 네. 뭐야? 예상치 못했다. 아니 사진이 이렇게 흔들리면 뭐 착시 같이 정말 움직이는 거죠. 참신하다. 예, 네. 네, 이상 업데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깜빡하고 네. 회인 순위를 발표를 안 했어요. 아, 맞아요. 그래,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항의 아닌 항의를 해주셨어요. 되게 네. 서운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게 아무도 기억을 못 하셨네. 네. 네. 이거 뽑는 게 되게 귀찮아요. 네, 그래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12월의 회인 순위입니다. 글 부문입니다. 글 작성 부문 10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우가님이 10위시고요. 네. 893개를 작성하셨습니다. 엘레메노피님이 913개로 9위시고요. 로드마리님이 1056개 많이 작성하셨네요 이번에. 나박사다님께서 1060개 네. 아이유남편님께서 1346개로 6위십니다. 우천님께서 1456개를 작성하셨어요. 성남자님께서 1620개 네. 작성했습니다. 요즘 다 익숙한 닉네임이네요. 네. 네. 성난자님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글을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네. 프레세페 별님께서 1818개. 1818이네요. 네, 3위를 하셨고요. 일부러 올게 하신 건가요? 미확인 몸짱님께서 1828이네요. 네. 1828개로 네. 2위를 하셨어요. 네. 레슬매니아님께서 3330개로 1위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댓글 부분입니다. 10위 알렉스님께서 3463개의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네. 로드마리님 9위시네요. 3494개 댓글 달아주셨어요. 로드마리님도 요즘에 많이 활동하시나요? 네, 굉장히 많이 활동하시더라고요. 장금모님 3511개. 네, 귀여운 장금모. 네. 장금모님 그 프로필 사진이 막 잠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귀엽던데 그거. 네. 군님이 3787개, 알레프제로님께서 3897개, 네. 그리고 5위가 윤알밤님 4285개, 딴게뚱땡이님 5813개. 네. 아, 훅훅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스누피앤나비님 6250개, 안돼서 다섯 번째 생성중님께서 11,059개. 네. 안 돼서 다섯 번째 생성 중이야? 네. 닉네임을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마 회원가입이 잘 안 되셨나봐요, 이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러게요. 그리고 1위는 그분이십니다. 아. 네. 미선이 누님. 22,329개를 작성했습니다. 2위하고 딱 두 배네요. 손가락은 안녕하실까요? 저는 무슨 성인 같아요, 성인.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댓글을 달아준다라는 건 좀 관심을 이렇게 나눔하시는 거잖아요. 좀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언제 뵈야 되는데? 맞아. 그러게요. 선생님 한번 뵈야 되는데. 서울이 아니시라고 했나요? 근데 저번에 사랑 7시간때 저는 한번 뵙기 때문에. 네. 네. 사랑 7시간에 아이 이렇게 네, 안고. 그 모습이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요. 네, 조만간 꼭 뵈야죠. 네, 그다음 추천 부문입니다. 월급 루팡님께서 1053개의 추천을 받으셔서 10위시고요. 루팡 맞네. 네, 루팡 맞습니다. 미확인 몸짱님께서 1106개. 서경님께서 네. 1593개, 공항잡부님께서 1675개, 럭키세븐님께서 1924개, 5위는 호호하하우짜님, 그리고 이모티콘이 있네요. 1970개, 우간님 2224개, 네. 알레프제로님이 3147개, 그렉아라키님 3580개, 네. 성난자님께서 1위를 하셨어요. 3,929개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 부문은 대체로 좀 막 확 차이가 나거나 그러진 않은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3,929개면 네. 하루에 100번의 추천을 받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대단하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은 글도 워낙 이제 많이 올리실 뿐더러 또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그러는 글을 올린다는 증거일 것 같아요. 아유 정말 감사해요. 콘텐츠를 이렇게 생성해 주시고 그 네. 콘텐츠를 보러 지금 저희 게시판이 사람들이 지금 몰리는 걸 테니까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학계 부문입니다. 네. 우천님께서 12월에 64번 학계를 가시면서 이제 10위를 하셨어요. 네. 럭키세븐님이 86회 9위시고요. 네. MSSQL님 90번 8위입니다. 그레가라키님 90회. 엘레메노피님께서 102회,
알레프 제로님께서 116회, 네. 레슬매니아님께서 135회로 4위시고요. 네. 호호하하 우짜님께서 205회 학계를 가셔서 3위십니다. 미확인 문장님께서 362회, 성남자님께서 1위로 410회 학계를 가셨어요. 하루에 10개씩 가신 거죠. 하루에 12 번씩 가셨네요. 그 학계님께서 네. 추천 부문과 학계 이관왕을 하셨어요. 학계 가는 거 고르는 것도 일일 텐데. 그러니까. 전 성남자님 이 닉이 약간 좀 음란막이 끼게 이렇게 봤었는데. 성남. 성남이 되냐, 성남. 아, 성남. 이재명 아, 시장님이 이제 계시는 성남 씨의 아, 자. 이게 프사가 생기면서 성남. 저도 네. 그때 알게 됐어요. 마치 농담자처럼 이렇게 성남자? 네. 아, 농담자는 매번, 매 에피소드마다. 진짜. 내가 농담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농담자 클럽을 개설을 해드려야겠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컨텐츠를 기획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망한 거는 내가. 아, 근데 이렇게 계속 매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언급이 되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의식 중에 각인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걸 노리신 네. 게 아닐까요? 애가 노리신다. 둘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꾸준히 하다 보면. 진실이 됩니다. 라디오 종료 방송에 가시면 농담자를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첫 회부터 한번 네. 들어보시고. 근데 농담자가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아, 저도 헷갈렸는데, 그게 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제가 직접 연출해서 만들었던 게 천하제일 농담자고. 아, 그냥 농담자. 그냥 농담자는 그 대본 자체를 어떤 분이 대본은 굉장히 재밌다 하시고 자기가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그분도 망했어요. 내가 만들어도 망하고, 다른 분이 만들어도 망하고.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천하제일 농담자는 한, 제가 한 4회, 5회 정도 만들다가, 이제 힘들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대본 자체는 제가 2008년도인가? 그때 만들었던 건데, 이제 요즘 시기에 맞춰서, 이게 나름 이제 풍자, 정치 풍자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계속 대본을 고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만들다가 이제, 아, 그때 또 마침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천하제일 농담자를 계속해서 만들 적이 없었어요. 의지가 꺾여갖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중단했었던 거고 이제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이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들었던 게 그냥 농담자. 그래요. 그분은 마치 클럽장 북클럽장이라고. 겁나서 플레이를 못 하겠다는 분도 있었고. 네, 그분 괜찮나 모르겠네. 상심하셨을 텐데 그분도. 네. 네. 이상 12월 페인슨이었습니다. 네. 네. 본격 게시판 토크. 네,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1월 7일에 월급 루팡님께서 쓰셨습니다. 아까 그 순위에 계셨던 분이죠? 월급 네. 루팡님? 네. 효녀 연합 근황이라는 제목이고요, 조회수는 2948입니다. 네. 애국이란 태극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네. 어버이 연합에 맞서는 사진이 매체에 찍히면서 네티즌의 주목을 받았던 효녀연합 홍승희 씨가 네. 소녀상 옆에서 존재의 집이라는 종이박스로 만든 작은 집을 지어서 거주 중이었는데요. 네.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이니 철거하라는 요청이 내려와서 광화문 창조경제센터로 이사를 준비 중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준 글입니다. 재밌네요. 아, 근데 그분 되게 훌륭한 분인 것 같던데요? 그때 네. 그 피켓 들고 어버이 연합 분들인 것 같던데 그분들 상대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네, 맞아요. 네. 그분 우리 봤어요. 수요일날 만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요일날 여기 파파이스. 파파이스 출연하시느라 네. 대기실에 저랑 호요 PD가 네. 사무실에서 네. 업무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대기실에 계셔가지고 오다가다 좀 뵀어요. 아, 굉장히 지혜로운 분인 것 같더라고요. 또 그분이 네. 저기 페이스북에 있나요? 거기서 네. 글을 올릴 때 이제 그 어버이 연합 분들을 이렇게 막 증오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을 이렇게 좀 이해해줘야 된다. 네, 맞아요. 예, 그런 취지 말씀 주셨던 거 봤는데 굉장히 현명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댓글로는 저걸 어떻게 건축물로 볼 수가 있냐, 고생이 많다, 응원한다라는 네. 댓글이 많이 달렸고요. 네. 보니까 댓글로 또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 지상에 고정이 되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본대요. 네. 그래서 바퀴를 이제 바닥에 달아서 이동할 수 있게 해두면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차량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법은 지켜야죠. 지키면서 해야죠. 네. 네, 다음으로 이번 주 가장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1월 12일에 알레프제로님께서 쓰셨습니다. 세월호 관련 문재인 대표가 한 일 중 하나.jpg이고요. 네. 추천수는 197개를 받으셨어요. 그것도 같이 뭐 단식도 하고 뭐 그랬던 것들 올라왔었나 보네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쓰러진 유민 아빠님을 대신해서 네. 단식을 계속한다든지 뭐 네. 세월호 특별법 촉구를 위한 국민행진을 한다든지 네.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던 뭐 TV 프로그램이나 기사 캡처화면 그런 네. 것들을 본인의 의견과 함께 적어놓은 글이에요. 그리고 알레프제로님께서 직접 쓰신 영화 나쁜 나라 후기 링크도 함께 걸어주셨는데요. 네. 댓글로 영화에 대한 의견과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1월 13일에 RAT 머신님께서 자 헤드폰 나눔 갑니다. 라는 글을 쓰셨는데요. 네. 댓글이 1232개가 달렸어요. 지금은 내용을 보니까 펑이 됐는데요. 네. 나눔 상품이 제가 그걸 실시간으로 봤는데 약 30만 원 상당의 실내용 헤드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효과나요, 엄청? 네. 네. 당첨 기준 시간도 네. 4시 26분 34초. 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고요. 네. 26분부터 저요저요 하는 글이 약 한 5, 6페이지에 걸쳐서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당첨자는 짜파님으로 확인이 됐고요. 좋으시겠어요? 그 탈락하신 분들은 저희 딴지 마켓에 가면요. 네, 좋은 헤드폰들이 있으니까요.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딴지 마켓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이슈는요. 1월 10일에 MBC 시사 매거진 2580에서 수상한 네. 땡처리라는 제목으로 스베누 황모 대표의 사기 피소 사태를 파헤쳤는데요. 아, 네. 네, 이 일로 게시판에서도 참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스베누는 한국에 약 100개에 달하는 매장을 두고 있는 신발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네. 유명 연예인들을 모델로 섭외를 하고 e스포츠 리그 스폰서를 하는 등 뭐 협찬도 많이 한 브랜드예요. 네. 이게 사태의 시초가 작년 12월 초에 스베누 동성로점 점주가 올린 사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본사에서 판매되는 똑같은 제품이 땡처리로 헐값에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땡처리 매장도 가맹점에서 불과 2분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에 스베누 대표는 시중에 도는 논란을 해명하고 싶다면서 모 인터넷 뉴스를 통해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는데 내용을 네. 요약하자면 모두 생산 에이전시가 중간에 빼돌리고 횡령한 거고 스베누 본사는 비양심적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네. 했어요. 네. 그러자 이제 그 생산 에이전시의 대표 아들이 운영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반박글과 함께 대표의 말이 모두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증명 자료를 막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공장이 도산 위기가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각서를 쓰고 이제 차일피일 미룬 거죠. 네. 근데 그 와중에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선물 공세를 편 게 확인이 SNS상에 이제 올라왔어요. 네. 그걸로 참 비난을 많이 받았고요. 뭐 평소 논란이 많았던 품질과 디자인 카피에 대한 증거, 가맹점주와 공장주들이 공동으로 고소를 한 이제 고소장, 그리고 네. 땡처리 관련 녹취 파일 등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달 안에 스베누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피해자들도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게시판에서는 뜬금없이 뭐 브랜드 런칭하면서 마케팅만 거창하지 품질도 좀 안 좋고 좀 이상한 회사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네. 모 회원분께서는 본인도 개인 투자 제의를 받았는데 생각만 하다가 투자를 하지 않으셨대요. 그 당시에는 원금 보장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막 못 받았을 것 같다고 간담이 서늘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어떤 그 시계가 한번 문제가 됐었죠. 시계요? 네. 국내 어떤 업체였던 것 같은데 네. 연예인들 섭외해서 그거를 이제 무슨 런칭 행사나 뭐 그런데 연예인들한테 협찬을 해줘서 그 시계를 고가 마케팅을 했는데 네. 그게 결국에 다 짝퉁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맞아요. 시계에 관련된 그런 그렇군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한 3년 된 거 같네요. 네, 좀 오래전 얘기였어요. 네. 이제 막 브랜드가 되게 고가 브랜드로 우리나라에 런칭을 하고 네. 스위스산 시계고 뭐 이제 신스에서 되게 오래된 그런 시계인데 스위스 가니까 그런 회사가 없는 거예요. 아.
사기였구만요. 네, 사기였죠. 네.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스베노는 이제 스베노의 대표가 네. 황모 대표가 네.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방송으로 유명했던 BJ 쏜쏜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인터넷에서 원래 이제 워낙 그 팬덤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이 신발 가게를 차렸다가 그 신발 가게가 굉장히 커져서 사업화가 돼서 대중들한테 굉장히 인터넷 대중들한테 네.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경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좀 그런 사건 치고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초기에는 뭐 굉장히 화려했겠네요. 그러면은 네. 뭐 젊은 사업가가 뭐 막 성공 어떤 신화를 써 네. 500억의 매출 신화를 쓴 이제 젊은 네. 벤처 사업가로 많은 곳에서 이제 소개가 됐고요. 네. TV 출연도 많이 하고 강연을 네.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좀 홍보나 이런 데만 굉장히 좀 치중하고 품질 관리나 여러 가지 그 이제 하청업체죠. 그 공장들 거기에 대한 대금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좀 이제 부실한 재무제표상으로도 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그렇군요. 게 이제 밝혀져서 지금 논란입니다. 사기는 늘 뭔가 화려한 곳에서 이렇게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BJ가 소니 얘기인가요? 네, 소니. 네, 아마 예전에 아프리카 같은 데서 스타 방송할 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온갖 편법과 그, 그게 불법 그게 프로그램으로 막 욕을 하면서 방송했던 그게 현실화됐네요. 현실화됐네요. 아, 그래요? 되게 기발한 전략을 많이 세웠다라는 평도 있어요. 네, 아, 뭐 재밌게 방송을 했었죠. 1세대라고 할까요? 뭐 요즘 2세대, 1, 2세대 그 되게 선도했던 그런 BJ입니다. 여기 2015 닉네임이 2015015 분이 예. 그림으로 보는 스베노 사건 정리해서 방금 플로레님이 브리핑해 주신 부분 쭉 그림으로 정리해 준 거 올려주셨고 알 수 있어요. 이 피소 금액이 아마 지금 한 100억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큰 사건이에요 사실 지금. 아마 피해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러니까 한 100개 가맹점주들이 지금 이제 안 팔린 하루에 한 켤레도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신발이. 투자자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이게 사기랑 그 잘된 사업이랑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네. 이 사람도 처음에 사기 칠 생각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BBK 가장 성공한 그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죠. 나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사기 공화국이 진짜. 어쩐지 마케팅이 너무 화려하다 싶었어요. 저게 뭔데 저렇게 난리야 이런 느낌이 드는. 정말 과했어. 저는 요번에 처음 들어본 메이커. 아, 그래요? 저는 되게 네.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니까. 네, 저도 보기는 몇 번 봤는데. 그냥 상표도 카피했다고 해서 무효 소송이 또 걸려 있고요. 아, 네. 아 봤어요. 다 졸속이었구나. 총체적 완전 사기. 네. 정말 총체적. 디자이너가 있는 게 맞냐 뭐 그런 얘기를 들 만큼 카피가 심했다고. 상표도 상표고 제품에 대한 디자인. 네. 이제 품질도. 네, 품질도. 어떤 세탁 전문 업체에는 이렇게 쓰여있대요. 네. 그 업체 건 안 받는다고 물빠짐 심하다. 아, 물빠짐 심하다는 글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이염, 네. 컬러가 이염되는 게 심해가지고 아마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여기서 이제 그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구속이 안 되면 이제 이명박급이 되는 거고 네, 구속이 되면 그나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이슈는 파워볼인데요. 파워볼 1등 금액인 잭팟 금액이 2월에 2월을 거듭해서 1조 8천억을 돌파해서 복권 광풍이 불었습니다. 야, 웬만한 나라 예산 정도 되겠네요. 네. 딴지 회원 중에도 해외 거주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유 게시판에서도 그래서 한바탕 파워볼 열풍이 불었습니다. 네. 뭐 얼마치 샀다라고 하면서 번호를 인증을 하기도 하고 당첨이 되면 얼마씩 쏩니다 하면서 줄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네. 뭐 또 당첨이 되어서 1조가 내 손에 쥐어지면 무엇을 할 건지 꿈을 꾸게 됐습니다. 네. 되게 소소한 바람을 예를 들어 예. 아 파워볼 1등 했으면 제일 먼저 폰케이스랑 보호필름 떼버릴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요플레 뚜껑 안 핥아버리고 버리기. 아. 양념치킨 양념만 먹고 버리기 뭐부터 시작해서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딴지 망할 때까지 서버비 대납. 좋아 좋아. 네. 뭐 총선 출마도 있고요.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인수하기 뭐 등등 여러분의 헛된 꿈 잘 봤습니다. 네. 헛된 꿈. 진짜. 네. 아이고 의미 없다. 파워볼이 로또 같은 거예요. 네네. 네. 네, 그렇다면서요. 미국 로또? 네. 네 좀 잘 몰랐는데. 저 몰랐어요. 네, 파워볼 사람들이 그러길래 저는 청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와 계신. 네. 볼과 뭔가 관련이 있던 분이셔서 아, 허유의 피디는 잘 모를 수가 있겠구나. 그때 참여 방송 참여 안 해갖고. 아, 언제 이야기해요? 아,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굉장히 파워풀한 볼 얘기가 나와요.
저는 파워볼이라고 해서 네. WBC 같은 건 줄 알았어요. WBC? 아, 야구 같은 거요? 야구나 미식축구나 아~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죠. 미식축구랑 헷갈려서 미식축구가 막 슈퍼볼 그렇죠. 무슨 뭐 되게 큰 시합이 있나 보다 생각했었거든요. 그 당첨자 나왔다면서요? 네, 나왔어요. 아, 한국 시간으로 1월 14일 오후 1시에 네. 추첨을 했는데요. 네. 잭팟이 터져서 세 분이 당첨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딴지에서는 소액 당첨자만 이제 인증을 하셨고요. 아, 그래요? 있어요, 소액 당첨자가? 네, 뭐, 네. 이불? 아, 5천억 정도 되겠네요. 1등 당첨금 5, 6천억. 즉시 수령이랑 분할 수령 금액이 또 다른데요. 네. 분할 수령을 하면 약 4,500억을 세금으로 떼이고 연간 450억 원씩 월 37억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예. 수령하면 예. 1조 1,400억 가량이 세금으로 떼이고요. 예. 6,600억을 수령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총 금액에서 그걸 이제 3분 하겠죠. 네. 3분할 하겠죠. 네. 3명에서. 그래서 네. 3명이서 즉시 수령을 하게 되면 1인당 2,200억 원씩 가져간다고 합니다. 2,200억. 2,200억 있으면 뭐 하지?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세요? 헛된꿈 2,200억. 그러게 짜장면 곱빼기를 먹을까? 아, 네. 그러게. 뭐 하지? 이제 받으면 번개방 한 차야지. 네. 손석희 씨를 섭외를 해갖고요. 진짜 남은 생을 돈 쓰는 데만 집중해도 모자라지 않나. 네. 다음 13일 오전 청와대에서는요, 박근혜 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에 기자회견의 질의응답 순서와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청와대 측이 기자의 질문을 이제 받으면서 손드는 장면이 목격이 됐지만 사실 기자회견의 순서와 주제가 SNS상에 유출된 내용 그대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10일 오후 청와대 대변인이 사전에 이제 질문 내용을 받지 않고 뭐 질문 순서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 현장에서 박 대통령과 기자들의 즉각적인 문답이 이뤄진다라고 밝힌 것과 달리 네. 유출된 대본대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대통령은 아래를 보면서 답변을 그대로 읽고 네. 대통령이 답을 하기도 전에 TV 자막으로 답변이 먼저 뜨고 기자들은 메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본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한 기자가 국가 안보 뚫렸다, 문책 안 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위안부 협상 잘했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네 밥한지 밀렸었다면서요? 라는 아 정말 쪽팔리네요. 네, 그래서 답한지 밀렸었냐 아니면 뭐 밀려서 읽은 거냐 의견이 분분했고요. 이 기자회견으로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도 비웃음을 사서 한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짜 정말 너무 쪽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 이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읽을 수만 있고 자기 생각을 거기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거라서. 아니 근데 질문을 듣잖아요. 네. 듣고 아 내가 이 대답을 하면 안 되고 다른 대답을 골라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법도 한데 네. 그 순서대로 그냥 읽었나 봐요. 올해 병신년이잖아요. 이거 안 하려고 제가 다짐을 하는데 아 정말 병신 같아갖고 진짜 이게 무슨 도덕성이냐 뭐냐를 떠나서 정상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람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 네. 밀려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네. 근데 이게 그쵸. 손발이라도 맞아야지. 그렇죠. 네. 쇼를 하려면 제대로 네. 하던가 진짜. 누출이라도 되질 말든가. 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 떨려서 떨렸어요 진짜. 네. 이번 주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네. 토크글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부터는 자유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들 중에 뭐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만한 글들을 선정을 해서 다 같이 네.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꾸물님께서 먼저 선정하신 글 소개해 주세요. 네. 선정은 한 두 개를 했고요. 네. 그래요? 아, 그 되게 짧은 거 하나, 그 이 사건에 발단이 된 그 짧은 거 하나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또 다른 글이 있는데 보통 이런 커뮤니티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예, 네. 종교 얘기인데. 우리 다 하잖아. 모르겠지만 다 하던데. 아니, 싸움이 나니까요. 싸움 나는. 그걸 즐기죠. 네. 이제 발단이 된 글이 이거 같아요. 1월 13일 날 올라온 네. 글인데요. 제목이 교회 다니는 처자 점점점이에요. 네. 작성자분은 KKKKK 그러니까 K가 다섯 개. 네. 교회 다니는 처자는 진짜 아닌가요? 얼마 전 소개팅을 했는데
사람은 정말 좋고 착한 것 같은데 네. 게다가 애프터도 받아주고 선톡도 자주 해주고 키나 스타일도 아담하고 귀여운 게 제 이상형인데 이렇게 분위기 좋았던 적이 드문데 교회 다니는 처자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딱 이 글이 올라왔어요. 왜 포기하지?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은 인식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왜 포기 말해서 이제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뭐 기독교 네. 환자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표현을 가끔 하는데 그야말로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연애가 불가능할 거다 뭐 이제 그런 인식인가 보죠. 예, 그렇죠. 이제 자신은 네. 아니면 뭐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전도 활동, 교회를 같이 가자라든가 종교를 강요하는 거나 네. 아, 11조 같은 거에 대한 좀 그런 반감도 있다 보니까 재산을 갖다 막 갖다 바친다 뭐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네. 그래서 이 글에 댓글이 거의 딱 100개 정도가 다 100개요? 네. 99개. 어땠나요, 네. 의견들은? 대체로는 이제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네. 사람이 좋은 게 우선이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대체적인 반응인데요. 그쵸, 그게 합리적이겠죠. 네, 하지만 역시나 이제 교회는 안 된다. 라던가 교회 갈 수 있다건 교회 갈 마음이 돼 있거나 네. 이제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네. 하면 만나라. 교회는 같이 다닐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천주교 어머니가 천주교 집안이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성당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네. 그날 이후로 성당을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네. 일단 네, 딱 결혼식까지 가시고 아, 전략적으로 가시고. 그냥 네. 네.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은 반은 성당을 다니고 반은 성당을 안 다녀요. 저랑 아버지는 이제 성당을 안 다니고 네. 누나들은 성당을 다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뭐를 못해요. 일요일 날 누나들은 성당을 꼭 가야 되기 무조건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일요일 날 아침도 애매해요. 뭔가를 한다는 게. 이제 1박을 안 하더라도 당일치기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벌써 뭐 30년,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은 각자의 스케줄대로 보내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저희 집은 완전한 개인주의. 그나마 평화롭네요. 네, 평화롭게 네. 전략적으로 네, 그렇게 해결을 하는 네. 게. 서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저희 집은 네. 어쨌든 주말은 이제 같이 보낼 수 있는 가족이 그런 시간은 아닌 게 됐어요. 여행도 같이 잘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요일 아침을 사실 제 개인적으로 네. 일요일 아침을 포기한다는 거는 정말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네. 보드로 타러 다녀야 되고 네. 놀러도 다녀야 되고 네. 그건 좀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같이 교회를나 성당을 다니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11조 문제 어디에 돈을 쓰는 거 있잖아요 교회. 네. 근데 그게 종교 문제가 아니라 취미라고 생각하면 어떤 네. 사람이 만약에 막 보드 타시는데 거기에 한 달에 20, 30만 원씩 써요. 그러면 그걸 종교로 치환을 하면 이 사람은 거기에 계속 돈을 쓰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쓸 곳에. 그렇게 똑같이 본다고 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되게 이해하고 그렇죠. 되게 좋은 좋은 이해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내 돈을 내 갖다 바치는 거 아니면 뭐. 네. 자기 돈 자기가 쓴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네. 싸움이 나거든요. 이제 네. 보통은 이제 남편분이 밖에서 일을 하고 이제 월급이나 생활비에서 거기서 이제 또 11조를 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싸움이 불만인 지점이 이제 그런 데서 좀 많이. 그거를 남편이 하더라고요. 벌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 돈을 쓸 무슨 권한이 없다. 그 문제로 가면 이건 사실 종교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부부 간의 그렇죠. 어떤 그냥 갈등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되게 환자 네. 뭐 그런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11조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심하신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도 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니라 네, 경제관념의 어떤 네. 그 개념 문제라고 보여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발단이 됐던 이 글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글이 있어서 그거를 네. 저 하나 또 가지고 왔어요. 네. 같은 날 올라온 글이고요. 제목이 교회 다니는 여자와 결혼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닉네임이 전 과장이라고 네. 하시는 분이 작성해 주셨어요. 전신 과장님? 전 과장님. 이거 그냥 좀 요약을 하자면은 그 결혼 정령기가 되어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셨대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내분 쪽 집에서 종교 이야기가 나와서 아, 이 전 과장님은 그 나이롱 천주교 신자분이셨대요. 저랑 똑같네.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집안에서 이제 종교 이야기가 나와서 그 성당을 다니고 계신데 네. 뭐 나이롱이긴 하지만 까짓거 사랑하는데 좀 가주지 뭐 하면서 이제 아침엔 교회에 가고 저녁엔 네. 성당을 이렇게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중 종교자였군요. 한두 달인가 조금 다녔더니 이제 네. 처가댁에서 평판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세 달쯤 지나서 교회 끝나고 이제 남자들끼리 모인 자리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처가 쪽 삼촌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삼촌분 중에 한 분이 아, 자네 장가 가려고 고생이 많네. 이런 말씀을 네. 하시니 간파하셨군요. 네. 네. 좋은 분들이다. 네. 나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다니는 척 하는 거야. 힘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해요. 훈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안의 할머니와 그 어르신들 압력 때문에 끌려서 이제 교회 가시는 거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하시면서 그중에 이제 큰 삼촌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 이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이기겠냐. 여기 네, 예수님 네. 근육도 막 이렇게 엄청 많으시네. 그럼 뭐 아, 하나님이요? 아, 하나님, 그 예수님. 아 일반적으로요? 네. 네. 날씬한 거? 네. 아, 그 얘기군요. 그 몸 이렇게 탄탄하시잖아요. 왜? 그거,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아, 그렇군요. 야, 솔직하게. 아, 그 예수를 이긴다는 게 정말 이렇게 싸움을 해서. 윤리적으로. 어. 원래 걸려있는 건 우상일 수도 있고, 이게 기독교와 천주교 사이에 굉장히 그 첨예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문제야, 이게. 네. 그렇게 몇 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나서는 처가댁에는 집 근처 교회에 다닌다고 이제 둘러대고 아. 이제 가끔 주말에 처가에 가면은 그쪽 교회 한번 가주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내분하고는 3년 동안 연애하면서 만약 싸움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서로 무교로 지내자고 이제 합의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현재는 성당에 다니시고 계시고요. 두 분 다요? 아니면 남자 아 그, 남자분만 남자분만 각자의 이제서. 종교로 이제 다시 돌아간 거군요. 예, 그렇죠. 그분은 굉장히 뭐 현명하게 하신 것 같네요, 뭐. 네, 이 댓글에는 이제 다들 이제 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이기냐 이 지점에 대해 감탄하는 반응이 좀 많았고요. 이 중에 닥치고 일어나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네. 성당 예수님이 교회 하나님을 못 이기네요. 이런 댓글을 아. 다 달아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네. 아, 이제 표현이 좀 다를 거예요. 저도 종교가 없어서 그런데 성당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아마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 하느님이라고 하늘님이 이제 하느님이 되고 교회에서는 뭐 유일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아, 그래요?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하느님이 아버지고 신이고 예수는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인 거고 예수는 이제 그래서 왜 삼위 그 성부와 성자와 뭐 성령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거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 제가 그 고등학교를 여고를 천주교 네. 그 학교를 다니다 자퇴했는데. 자퇴했어요? 그 수녀님들이랑 같이 네. 이렇게 수업하고 그랬어요. 수녀님들이 아. 막 수학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 아. 천주교 네. 학교였어요. 네. 어 수녀님들 이렇게 그 쓰고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다 성격 다들 좋으시고. 네. 근데 제가 그런 게 싫었는지 학교 다니게 싫더라고요. 아. 자퇴했어요. 아, 그 자... 교장 선생님도 수녀분이셨고. 아, 네. 아 그 아. 자신은 되게 막 이렇게 문란하고 타락한 이 본능이 있는데 네. 그게 억압되니까. 안, 맞, 안 맞았을 것 같다. 너무 성스러워. 그, 아, 되게 이해가 가요. 네. 나는 다르게 성스러운데 여기는 성스럽냐면서. 아, 교복도 무슨 주름치마 막 치렁치렁한 거였는데. 그리고 신부님 유혹하면 뭔가. 아, 맞다. 근데 신부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그 남자 학교, 여자 학교 있었는데, 네. 저희 여학교에는 수녀님이 선생님이셨고, 네. 같은 이름으로 이제 남학교가 다른 동네에 있었는데, 거기는 신부님들이 계셨어요. 아, 안 섞이더라고요. 신부님들이라도 차라리 와주시지. 네. 그러면. 그게 또 유니폼. 천주교가 또 그런 게 좀 심해요. 그 신부님들은 결혼도 못하고 수녀님도 네, 마찬가지로. 맞아요. 네. 네. 이 글을 이제 잠깐 그냥 뭐 제 생각을 네. 정리해봤었는데요. 교회는 안 된다라든가 그냥 네가 다닐 수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살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을 딱 내린다거나 네. 네. 특히나 이게 어떤 문제나 쟁점이 있을 때 더더욱 그걸 해결하고자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네. 더 찾죠.
그래서 이제 답을 정해놓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매 순간 부딪히는 게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답을 네. 정하게 되면. 그렇죠. 답이 아닌 것들과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나 네. 이제 뭐 친구 동료하고는 다르게 연인하고 부부 사이에는 네. 여기에 더 이제 답을 정하면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제일 처음 소개해드렸던 글도 교회 다니는 처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편집장님하고도 이제 술을 마시면서 네. 말씀드렸던 말인데 그 연인 부부 사이에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그 연인 부부 사이는 사랑과 배려, 이해라고 하는데 이해라고 하는 거는 이해에 앞서서 학습의 과정이 있어야 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모르는 걸 학습해서 알아가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결론을 내리자면요. 네. 만나다 보면 끝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끝을 보면서 만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그건 이제 낭비가 되니까요. 케이스메이커라는 분이 비슷한 말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셨네요. 아, 뭐라고요? 저도 와이프 혼자 교회 다녔는데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했다가 두 분이 결국은 서로 잘 맞아져서 지금은 서로를 믿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 말씀 중에 그 기록된 것 중에 도마복음서라는 게 있는데 도마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하느님은 돌을 들었을 때 그 돌 밑에도 하느님이 있고 나무를 잘랐을 때 그 나무 안에도 하느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라는 게 그 어떤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인데 그게 꼭 어디 교회에만 있거나 아니면 성당에만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온 세상 어디에든 다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불교에서는 또 저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고. 네. 그 말과 비슷하게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또 특정한 어떤 인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 혹은 부처님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파하려고 했던 뭐 사랑 혹은 자비 뭐 그런 것들 그 마음은 사실 어디에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키워내는 거, 끄집어내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꼭 어딘가 성전을 가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를 사실은 그 예수님 부처님은 다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뭐 너무 심각하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인 사람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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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하느님은 딴지 마켓에도 계실 것 같아요. 자유 게시판에도 네. 계실 네. 거고요. 아니, 그럼요. 고객님 마음속에 저는 하느님 보여요. 네. 근데 아마 딴지 마켓에는 부처님도 계시고.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다음은 호유 PD님께서 선정하신 글은 어떤 글인가요? 네, 저는 일단 커피 이야기 하나랑 네. 그리고 하나는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처자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게 성추행이냐라고 물어보는 글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커피 이야기부터 할게요. 네. 네. 닉네임 존나 미친놈께서 닉네임 때문에 한 거지? 아니요, 아니요. 안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존나 미친놈. 커피는 많이 먹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거 딱 보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커피 얘기는 별거 아닌 아니요. 것 같아. 빨리 해봐. 네. 네, 존나 미친놈께서 커피를 갈아서 그 가루를 그대로 물에 타먹으면 네. 어떻게 되냐, 되나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그렇게 타먹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 아니요 그거 있죠. 그러니까 내려서 먹는 거. 그 네. 거름망에 거름 종이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똑똑 떨어뜨려서 먹는 그 가루를 그대로 코코아 타 먹듯이 그냥 원두 가루를 그대로 타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이제 댓글이 63개나 달렸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볼 수 있었는데. 네. 아까 편집장도 말씀하셨듯이 원래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후로 다른 글에 이제 떡구님께서 한국 커피 문화는 커피 믹스랑 동결 건조 커피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그 네. 커피 문화가 커피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신다는 개념을 매우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듯. 네, 그러니까 커피 믹스 같은 거 타먹는다라는 이제 개념이 좀 네, 있죠. 네, 그게 다 이제 커피 믹스, 동결 건조 커피라서 그냥 다 물에 잘 녹는 건데요. 네. 이 커피 가루,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서 먹는 거, 카페에서 가면은 네. 그것은 그 침추식 차라고 해서 네. 원래 이렇게 터키식 커피도 보면 그 거름 종이 안 거르고 네. 그냥 물에다 넣어서 끓여요, 주전자에. 네. 그런 다음에 네. 그거를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걸 그냥 마시면 고소하다는 거예요. 보리차 먹듯이 그냥 네.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또 더치, 우리 요새 더치 커피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더치 커피. 이 큰 병에 이제 타서 그 커피 가루를 타서 냉장고에 그냥 하룻밤 재우면 그게 또 더치 아이스라고 네. 이게 그 침출 방식의 커피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남미 농장에서는 그렇게 또 먹고 터키식 커피도 그런 거고 라고 댓글에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어요. 근데 네. 몰랐네요. 여기서 네. 네 여기서 이제 우리 갑 이거 그 한자 그 갑이죠. 네. 네.
감님이 이 존나 미친놈님께 님똥 그 네. 받아서 루아 커피 만들어 볼까요? 이러고 아. 이렇게 하니까 존나 미친놈께서 네. 부끄럽지만 주소 불러드리면 보내드립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님이 네. 어, 닉네임 때문에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달린 글들이 어, 닉네임 보고 이분은 농담 아닐 것 같으면 진짜 보낼 것 같은 네. 존나 미친놈님이 네. 정말로 죄송해요. 루아 커피가 그거죠? 그 고양이 똥으로 네, 고양이 커피 만들어서 사양 고양이, 사양 고양이. 네. 커피를 먹인 다음에 네. 배설물로 만들어요. 네. 존나 미친놈이라면은 정말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신 것도 있었고 저도 그 커피 믹스 커피 말고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나오는데 녹차처럼 이렇게 타서 마시는 거 말고요 네. 똑똑 떨어뜨려서 먹을 수 있게 네. 근데 그게 편리하게 컵에 이렇게 걸어서 네, 그런 걸 수 있게 나온 게 있어요 네. 디자인이 네. 일반적인 컵 사이즈에 맞게 그 봉지를 이렇게 튼 다음에 딱 걸어가지고 물을 위에 또르륵 따서 마시는 그런 식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타 먹다가 그 컵에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렇게 툭 떨어뜨려가지고 커피가루가 다 이렇게 물에 퍼져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어떤 리플에 쓰신 거 마찬가지로 그 이빨에 마시는데 이게 막 끼고 아 커피가루가요? 네, 커피가루가 아. 이게 다 가라앉을 때까지 먹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네. 먹자고 막 마셨는데 막 네. 이에 끼고 뭐 꺼칠꺼칠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맛은 그런 게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막 마셨는데 이제 커피 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신 분들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맛에 네. 대해서 바디감이라는 둥 하면서 아, 또 바디예요? 바디 무슨 소리세요? 그냥 커피의 아, 바디감 아, 네, 네 그런 거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 예전에 봉개검 하듯이 검색을 좀 해봤는데 네.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커피 머신 이제 집에서 맛있는 커피 내려 마시고 싶은데 커피 머신을 사려고 하는데 그 좀 추천 좀 해달라 이런 글들이 좀 많았는데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글이 있었어요. 근데 지우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네. 분이 커피 머신을 하나 지르고 싶은데 네. 아 이거 못 사게 좀 여러분들이 욕 좀 해달라. 사지 말아달라. 못 사게 욕 좀 해달라고. 예, 내가 이거 지르시면 강림했는데 그래서 그 네. 글을 제가 재밌게 봐서 찾아 다시 오늘 방송 때 이야기하려고 찾아봤는데 지우셨는지 네. 안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올리신 그 커피 머신 가격을 찾아보니까 700만 네. 원대짜리 머신인 거예요. 700만 원이요? 예, 그 모델명을 그대로 네. 검색해봤더니 700만 원짜리 머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업소용 머신인가? 네. 예, 그때 제 기억에 댓글로도 이런 거는 살 필요가 없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글, 댓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지르라는 말도 있었지만 네. 그 원두나 이런 데 좀 투자를 하지 머신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댓글이 되게 좋아서 그런 글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지워서 좀... 네. 근데 우리 커피 클럽 있어요. 커피 우리 네, 클럽에 맞아요. 거기에 좀 가입하셔서 많이들 그런 이야기 또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리고 딴지 마켓에 가면 딴지 원두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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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난 자제하고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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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다음은 이제 아까 말한 또 처자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게 성추행이냐. 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글이었냐면. 프로듀서님이 처자에게 젖살 이쁘다고 하면 말하면 성추행인가요? 젖살이요? 예, 젖살 이쁘다라고 네. 말하면 성추행인가요? 라고 약간 중의적이네. 신체 어떤 일부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 아기 때 찐살, 그렇죠, 젖살. 예, 네. 보통 그렇죠. 근데 네. 얼굴 통통하다고 말하는 건데 오해할까요? 라고 올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짧게. 네. 그랬더니 또 댓글이 64개나 달렸어요. 장난처럼 뭐 서로 가시죠. 이렇게 은팔찌 차요.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영사 여기 서류 준비해줘. 이런 거 있기도 한데 네. 이제 프로듀서님이 좀 억울하다는 듯이 계속 그 대댓글을 막 달아주셨어요. 보니까 젖살이라는 게 편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네.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젖살이 그 젖으로 들릴 수도 있지 않냐. 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여자 입장에서 젖살 하면 보통 그 얼굴에 좀 통통하게 찐 그런 네. 살 말을 하는 거죠. 이 프로듀서님 말대로. 네. 근데 이거에 이거를 이제 서자한테 말하면 성추행이냐라고 이제 이분은 고민을 이미 그 말 내뱉었나 봐요. 본인이 이미 마음속으로 음란 마귀가 있네 그냥.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돼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뭐 놀리는 거죠.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젖살 누가 이쁘다 하면 네. 웃고 제 생각에 넘기죠. 호유 나이 되면 괜찮을 것 같고 어린 분들한테 네.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보통 네. 젖살을 아니면... 가지고 얘기할 때 젖살 이쁘다고 하지 않고 젖살 안 빠진 게 예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어휘 선택의 문제죠. 네, 리플에도 보면
보통은 젖살 통통한 게 이쁘다 혹은 젖살 빠져서 이쁘다 이렇게 젖살에 어태해서 이쁘다라고 하지 그냥 젖살이 이쁘다면 말을 그 잘못한 거 아닌가. 젖살을 여자분들이 그 음란마귀의 젖살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한국 그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얼굴의 젖살을 여자분들은 그 통통하다라는 그 자체를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가면 얼굴 제 친구들도 아 얼굴 푹 꺼진 거 볼 푹 꺼진 거 이제 너무 싫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막 좀 그렇죠. 근데 여기 또 웃긴 게 있는데 오빠 더 김숙희님이 그냥 이쁘다고 하면 됩니다. 젖을 굳이 언급할 필요 없잖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프로듀사님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 그게 아니라고요. 젖살이라고 얼굴살이 포동포동한 게 이쁜 형태가 있어요. 본인이 더 착하가시네 하면서 이제 싸우시기 시작하는데 아이 외로운 인간들. 네. 정답은 그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루사 이글스님이 못생겼으면 성추행이다 이렇게 딱 정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네아 젖살 이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못생겼으면 성추행이고 네 이게 잘생겼으면 아 나한테 호감이 있고 잘생겼으면 표준어로 무도한 네. 거고 또 웃긴 게 있어요. 야혁이라님이 젖살이 이쁘다는 거 좀 이상해요. 마치 뱃살이 이쁘다고 하는 것 같잖아요. 뱃살이 이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한테 뱃살이 이쁘다고 하면 싫어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양님 좋아하시던데. 근데 젖살이란 말은 남자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추행, 성희롱 뭐 그런 것들은 보면 이게 뭔가 성적인 거를 상품화, 대상화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남자한테도 그대로 할 수 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 말이라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뭐. 여기 또 말씀하신 분처럼 이쁘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쁘다고 하세요. 물론 또 젖을 언급하고 그래요. 이런. 저는 진짜 쓸데없는요. 하든가 말든가 젖살. 저는 이게 약간 조금 그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젖살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이게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되게 먼저였는데 그게 이제 필터링이나 이 문장 구조를 다 만들기도 전에 이제 그게 나와버린 것 같아요. 입에서 나와버린. 네. 그 얘기를 되게 하고 싶으니까. 아. 근데 저도 이게 좀 비슷해가지고 문장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이뻤던 거죠. 그 처자분이. 그래서 아,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 맞아요. 해서 그냥 확 나오게 된 거죠. 시각적인 게 먼저 반응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정말 음란막에 껴서 그런 거야.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어찌됐든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잘못이라고 하는데 만약 기분 나빴어요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사과하는 방법을 이제 또 찾아야겠죠 센스 있게. 네. 미량 얼음굴. 갑자기. 사람끼리 말을 할 때 제가 그때 칭찬 이야기했잖아요. 네. 칭찬을 어떻게든 하면은 서로에게 좋은데 네. 칭찬하는 방법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말에 오해가 생기는 그 대부분의 경우 중에 하나가 저거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말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정확히 표현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생각을 정확히 표현할 거다라는 착각하고 그다음에 그 말이 상대방한테 또 정확히 전달될 거라고 하는 착각. 그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오해를 만들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할 때는 듣는 사람을 아무튼 최대한 배려를 해서 얘기를 하면 되죠, 뭐. 오해는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관계. 그러길 바라겠죠. 네, 그러길 바라서 젖살 얘기를 하고. 말이라도 한번 더 붙여보려고. 네. 근데 이렇게 딱 정색하면서 분위기 쌓여지면 이제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의기소침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말 잘못했나. 그렇죠. 그 처조한테 젖살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데다 올리면서 그래. 아씨. 그냥 그 여자분이랑 같이 더 화기애애하게. 그러게 직접 물어봐요. 직접 물어보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더 걸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네. 나중에 진짜 더 친해지면. 그렇죠. 이 젖살도 이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야 잘한다. 내가 그때 말한 거 이 젖살 이야기였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네. 이게 더 친해졌을 때 이야기가 어색할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말하면 실수 같고 진짜 안타까운 이런 데다 글이나 올리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참 이게 여자분들은 애를 낳고 나서 이제 아줌마가 되면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진다고. 역시 유부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네요. 네. 다음엔 또 재밌는 또 외로운 사람의 글로 가져와야겠어요. 네. 사모님하고는 같이 보내주셨네. 왔는데 처가댁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어제 올라와서 자고 저만 왔는데. 예. 와이프는 약속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쉽다. 뭐였었더라, 닉네임이? 뽈뽈뽈님. 뽈뽈뽈.
본격 게시판 방송 22화 2부에 계속됩니다. 2부에 계속됩니다. 2부에 계속됩니다. 2부에 계속됩니다. 2부에 계속됩니다. 2부에 계속됩니다. 2부에 계속됩니다.